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이야기 해보려고요. 이야기꾼입니다. 사무실로 가져가려고, 요거 이제 아마 또 살아난 것 같아서, 라벤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엔젤스킨도 하나 삼목삼목한 것 같아서 가져가려고 그러고, 얘는 원래 빠져있던 건데, 심어봤는데 지금 가져가려고 싸다가 또 빠졌어요. 얘도 가져가고, 지금 보따리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얘도 가져가려 그러는데 너무 무겁네요. 그런데 오늘 하려는 건이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화초들이 제가 2주일이나 3주일 만에 오면 거의 바싹 말라서, 아고 목말라! 그러는데요. 지금이 장마철인가 봐요. 습도가 되게 많은가 봐요. 얘들이 거의 다 습기가 잔뜩 있어서 할수 없이 다음번에 올 때, 얘들을 물을 줘야겠어요. 심지어는 얘도 커피 나무는 항상 목말라 하는 애들인데 얘들도 거의 지금 작은 것도 그렇고 거의 목말르지를 않아요. 아유. 반대편 방향으로 오느라고 잠시 영상을 좀 멈췄었는데요. 얘들이 거의 다 지금 물을 줄 이유가 없어서 제가 할 일이 좀 없네요. 그리고 노란 카라 세 개를 심었어요. 사실 얘가 제대로 심는지 인터넷을 검색하고 구글 검색해도 잘안써 있어서 제가 그냥 아마릴리스 걔에서는 아이들 초등학생 교과서에 있었기 때문에 2학년인가 3학년에 있어서 그거 보고 걔는 저온 처리를 냉장고에서 14일간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 카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노란 카라는 약한달좀 넘게 저온 처리했고요. 보라색 카라는 좀더 시간을 물론 노란 카라보다 좀 뒤에 캤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건조시키고 남편한테 냉장고에 넣어놓으라 그랬는데 그거 자체도 늦어져서 정확히 어느 날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얘가 지금 싹이 올라왔어요. 노란 카라 중에 일부. 그리고 얘 구멍을 뚫었을 때 뿌리파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들어갔었는데 나온 놈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제가 2주일 만에 다시 오니까 마구 올라와서, 손으로 막 잡다가 안 되겠어서 파리 있잖아요. 뿌리는 걸로 죽였어요.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노란 카라 세개 중에 일단 싹 하나만 올라오는 거가 지금 보이네요. 2주일 만에 보니까. 너무 신기하죠? 자연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저희 집이 어딘지 다 공개돼 버리는 거니까 이게 근데 이 지금 얘네들 이 창문 쪽에 있는 것들만 창가 쪽에 있는 것들만 거의 바싹 말랐고요. 네. 대부분은 다 그대로 다 습기가 그대로 있어요. 이 마블 스킨답소스 너무 잘 자라고 있죠? 지금 새로운 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엔젤 스킨. 이건 오레오스 스킨 가장 최근에 산 건데, 예. 내가 유튜버로 활동하게 만든 이 호야인데, 이 호야가 사실, 지금쯤이면 12송이가 한꺼번에 필줄 알았거든요. 예. 12송이 중에 어떤 거는 4번 폈고, 어떤 건 2번 폈고, 어떤 거는, 제가 분갈이 한 이후라서 이 꽃봉오리가 다 우르르 떨어져 버리고, 어떤 건 발달도 안 됐고, 12월에 꽃봉오리 발견한 건. 그리고 그 위치에 놔둔 이거는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작년 9월 20 며칠쯤에 산 거라. 얘는 올 10월이 돼야 이제 제가 샀던 1년 1개월 그때 꽃이 핀 거니까. 그리고 얘는 또 10월에 산 거라서. 그리고 햇빛도 아무래도 바닥이 덜 받겠죠? 요즘은 더 올려놓은 것도 많고 가리는 게 많아서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는 공교롭고도 사무실에서는, 옥상 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햇빛이 엄청나게 잘 받는 그런 곳에서, 햇빛이 엄청나게 자라는 그런 곳에서 키웠기 때문에 잘 키웠었고요. 그런데 그거를 몽땅 달라고 그러시는 분한테는
다 주면 그분이 잘 키우지 않고 오히려 죽일 것 같아서 각각 하나씩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나눔하려 했으나 나눔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래서 농가로 옮겨갔어요. 제가 땅을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땅도 못 구했고요. 제 성향을 보니까 제가 옆에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원주택을 사야 될것 같은데, 전원주택도 일단은 제가 지금, 저와 남편의 집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종부세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세 번째 사는 거는 너무, 세금도 많이 나오고, 취득세 자체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는 건 포기하고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이 부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은 떠나야 될 곳이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저는 얘가 그래서 횡설수설하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이 화초를 키우긴 하지만 이 화초들을 키우는 거에는 완전히 햇빛에 있어야 되는 우리 왜그 제가 샀던 홍옥 무슨 뭐 싱고베, 무슨 화산배, 뭐 상천호두, 엄청나게 많은 블루베리니 뭐 이런 블루베리까진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확장형 거실이고, 그리고 확장형 거실이라도 밑에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 창문이 이렇게 위, 아유 어딘지 다 보이죠? 우리 집 어딘지. 예, 창문이 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란다처럼 밑에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 바람을 잘못 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키울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미안하게도 이 딸기들 얘는 미안하죠. 뭐 얘가 지금 옥상 정원에 있었으면 벌써 얘들은 막 열매 맺고 이 딸기들 열매 맺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얘들은 결국 제 욕심이죠. 미안하게도 얘네들은 더 이상은 제대로 못 키울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땅으로 갈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나눔을 전에 시도해봤지만, 이 화초 나눔은 제가 택배를 보내는데, 뭐, 이런 어린애들은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키울 수 있는 게 양지, 반음지,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요. 다 빛이 필요해요. 저도 이게 무슨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관음지기 화장실에서 키우려고 전에 샀어요. 암모니아 뭐 제거한다 그래서. 근데 이거 두개 샀었는데 화장실을 키우다 하나 죽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다시 거실로 내와서 살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좀 어둡지만 거실에도 이 지금 워낙 화초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살아나고 있고요. 워낙 횡설수설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양지, 그 바깥에서 살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먹는 뭐 야채, 화초, 뭐그 과일들, 그리고 그런 나무들을 키우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옥상 정원에서 해봤는데, 옥상 정원에서 하고, 지금 농가에서 놔두니까, 옥상 정원은 제가 근무하는 날에는 항상 나가볼 수 있었기 때문에 걔들의 좀잘 자랄 수 있는데 지금 농가는 옥상 정원에는 그게 잡초들이 별로 없잖아요. 없죠. 날아오는 것들만 있는데 그 잡초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없는데 농가에는 잡초가 완전 뒤덮어가지고 그 말아버리면서 올라가가지고 거의 막 죽여버리려고 그러더라고요. 화초들을. 그러니까 자주 못 가서 걔들은 방치해 놓는 것 같아서 새끼들을 버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고요. 그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그리고 이 집에서 키우는 여기도 사실은 이거 뭐지? 라벤더? 라벤더 이것도 거의 다 키울 수 없잖아요. 이 로즈마리 이것도 제가 물 주고 이거 해놓는데 지난주 아 그러니까 2주 전에 해놓은 건데 아직도 덜 먹고 있잖아요. 저는 요 지금 물 주는 이거를 올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볼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게 전혀 기대밖에 없고요. 사실 저물 주는 저 제가 만든 저거 동영상 올려놓은 거 보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100명 구독자 100명이 되면 굉장히 많이 보내준다 그래서 그때 100명이 된 다음에 올렸는데 거의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자주 비는 이런 곳
계속 같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작은 화분에는 작은 페트병, 좀큰 화분에는 큰 페트병을 꽂아놓고 있죠. 그리고 얘네들 봐봐요. 얘네들 지금 다른 곳에 찍고 있네. 엄청 뿌리도 많이 잘 자라잖아요. 이거는 원래는 오자마자 애들 목마르면 물 주려고 해놨던 거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뿌리파리들이 막 많이 죽어 있어서, 에이, 걔네들도 혹시 영양분이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거기 집어넣었었던 건데요. 그 후로도 뿌리파리는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죽어 있었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저번에 살아났기 때문에, 라벤더. 이번에 다시 해놓고 가는 거고요. 또 요렇게 해놓은 거는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 라벤더. 얘는 가지라서 조금 더좀 어렵겠죠? 하여튼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거는 그냥 아이들의 물을 주는 거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거지. 결국 햇빛.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종교가 다른 사람, 부처님의 존재. 그런 어떤 조물주, 하늘, 햇빛, 그리고 바람,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저는 햇빛. 물론 화분에는 우리가 양분과 그런 거 주지만, 햇빛을 인간이 해주는 게, 물론 요즘은 또, 또 조명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교통사고 이후에 이렇게 화초들을 키우다 보니까, 전에 키우던 거와 종류 다르고, 사실은 다시 서울로 이사 가려고 다 거의 다 처분하고, 화분은 화분끼리 놔두고, 흙은 흙대로 다 놔뒀다가, 그걸 제가 사무실로 다 거의 다 갖고 올라갔었었고요. 하나씩 둘씩 차로 갈때 와장창 가져가고, 대중교통으로 갈 때는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서 옮겼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 임기가 끝날 거니까, 유튜브를 심심할까봐 시작했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했는데, 임기는 다시 시작됐고,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들이 더또 고생하게 생겼어요. 미안하고 죄송해요, 여러분. 초보 식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병충해 피해가 가장 적은 이 지금 스킨답소스는 주변에 그 많은 그 솜깍지벌레, 이름도 몰랐어요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전에도 피해를 입었었는데 2008년도에. 그래가지고 거의 초토화되고 다, 그때는 막잘 해결을 못하니까 뽑아 죽여버렸거든요. 예. 그랬는데 스킨답소스를 키워보세요. 구독자 400명이 될때 그분들 중에 한 분, 가장 긴건 아니지만, 하여튼 가져갈 수 있는 것 중에서 긴 거를 가져갔었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못 드렸어요. 드리고 싶어도 항상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제가 바라는 건 지금 이 호야에서 꽃이 피어주길 바라는데, 제가 손깍지 피해를 많이 받아서, 녹보수로 인하여 녹보수 옆에 있다가, 녹보수는 밑에 있었고, 지금 이 호야처럼 제가 위에 있었는데, 걔네들이 다 와서 옮긴 거고요. 예. 얘네들도 지금 완전히 퇴치했다고는 볼수 없어요. 그래서, 호야는, 죄송하게도 재작년에 산 4월 말에 산 것이 5월에 꽃봉오리를 받고 6월에 꽃을 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올해도 꽃이 필줄 알았는데, 제가 심지어는 분갈이를 걱정이 돼서 네 번이나 해가지고, 솜깍지벌레 때문인지, 분갈이를 네 번씩이나 한것 때문인지, 지금 아직까지도 꽃이 안 피고 있네요. 속상합니다. 언젠간 피겠죠, 뭐. 올해 안 피면, 죽이지 않으면 내년에 피겠죠, 뭐. 어쨌든, 저는 저 호야 덕분에,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알려주는 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조용히, 조용히, 모르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기 있게 나갔네요. 사실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으니까,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봐, 되려고, 화초 키우는 거며, 또, 옷 만들기.
할수 있다면 뭐 뜨개질은 이미 시작해서 다른 채널로 하지만 그것도 지금 겨울에 해서 여름에 여름 모자 올릴게요. 그래놓고선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구독자 한 분밖에 안 빠져나가시고 계속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이제 7월이니까 올려야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많은 스킨답소스 나눔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많아요, 지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시 결론을 다시 얘기하면 일단 햇빛이 가장 중요하고 햇빛이 가장 많이 쬐는 그런 데서 키울 수 있는 야채, 과일, 그다음에 그 꽃, 화초들 그런 거는 진짜 밖에서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키울 수 있는 건 지금 이 동영상에서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거실에서 키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경계선의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게몇 가지 있지요. 저도 한번 그래도 옆에서 있던 것들이 없어지니까 한달 아주 열심히 가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겠고요. 가서도 애들 상태 보고 심한 것들 그 해놓고 죽은 거 보면 속상하고 꽃핀 거 보면 또 이쁘고 열매 맺은 거 보면 따먹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흰비 복숭아도 올려 있고 복숭아 몇 개가 열려 있는데 아직은 완전 연골진 않았어요. 예. 하여튼 여러분 집의 환경이 그 빛이 별로 없는 거라면 이 스킨답소스를 한번 키워보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이 아이들이 죽으면 또 스트레스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킨답소스를 가장 먼저 키워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씩 더 늘려도 되지만요. 예. 그리고 요즘 좋잖아요. 그 저는 한꺼번에 많이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포장 단위로 해서 그 인터넷으로 구매하지만 다이소에서도 있더라고요. 그 적은 것들, 적은 양의 것들을. 일단 스킨답소스는 수경 재배로도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긴 얘기였습니다. 끝나요.